아까 전에 거기가 K마트인 줄 알았는데 잘 저는 운동 끝나고 이제 올라가려고요. 고됐다. 도와줍니다. 차키에 있는 노란색 카드를 제시하시면 최일 교육소에서 20% 주유 할인됩니다. 기름은 처음에 풀로 넣어드립니다. 오실 때 하신 만큼 다시 주유를 하셔야 하는데 못하시고 오실 경우 서비스차지 포함해서 내주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괌에 오면은 다들 간다는 한 번쯤 간다는 K마트에 왔어요. 여기서 먹을 거를 사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맛있어서 또 살려고. 여기 옷도 팔아요. 그냥 약간 한국 이마트랑 똑같습니다. 핸들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진짜 없는 게 없네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하이. 하이. 여기가 어디라고? 세트베이 전망대입니다. 세티베이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왔는데 차라리 밑에서 찍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자수나무에 가려져가지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찍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훨씬 예쁘죠? 저희는 솔레디드 요새에 도착했습니다. 솔레디드 요새. 근데 찍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여기는 이라나한 수영 자연 풀장이라는 곳이에요. 바위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마치 수영장을 연상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저쪽에는 바다가 있어요. 됐어! 그지? 산초 왔어요. 산호초를 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은 여정을 마치고 저희는 또 떠납니다. 맛집이라고 하는 자메이칸 그릴로 가려고 해요. 오늘은 현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게.
일단 노래가 별로예요. 노래가 진짜 별로고, 노래가 별로인 게 한복하는 것 같아요. 별로. 밤 클럽. 저는 그 마술쇼, 샌드캐슬 마술쇼를 봐가지고 무료로 티켓을 얻었어요. 근데 3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로였어요. 엄마 아빠가 수영장 앞 배드에 있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요. 오빠는 잘 있을까요?